자, 이번에는 또 유튜브 종목인데요. 로즈마리 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네. 아, 역시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질문이 들어왔네요. 이분은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자, 2차전지 주들이 잘 가는데, 아, 이거 왜 못 가냐. 그린 케미칼입니다. 아, 매수 가격이요. 1600원에 10%. 이 정도면 오늘도 1600원 갔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뭐 고만고만한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, 궁금하신 건 이거예요. 불안하신 거죠. 2차전지 잘 간 종목이 되게 많은데. 맞아요. 얘 왜 이러냐. 과연 수익 볼 수 있을까? 그렇죠. 손실 걱정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을까? 이게 문제입니다. 약간 고민이 살짝 다른 거죠.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님, 그린 케미칼 이거 답답하신 모양인데요.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? 가끔가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, 이것은 이분을 내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, 여러분. 얘가 일단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.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안 하고 거기에서 얘기. 이거 제가 거기에서 초성이 기억인 다섯 글자라고 했던 주식이거든요. 이거 제가 얘기할 때는 1300원대였었거든요. 1300원대. 그리고 이 그린 케미칼을 예전에,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바닥 각질에 있을 때도 저는 그때 그 당시는 에너지 3인방 해가지고서 그 외 대체 에너지 3인방으로 얘기했던 주식이에요. 근데 이건 개발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. 거래량을 보세요. 이건 안 가야 당연한 거예요, 이거는. 만약에 이 거래량 갖고 올라가려고 하면 나중에 하한가 가고 막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? 이건 여기서 안 가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주식이다. 여기서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튀면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지금 이 거래량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걸 이해가 안 되면,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. 하나님, 부처님, 천지신명님께 고마워해야 된다.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좀 애매한 감은 있으나 이 주식은 12,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후보다.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.